비트코인은 왜, 도대체 왜 가치를 가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그저 데이터 쪼가리에 불과한데 도대체 왜 가치를 가지는 걸까요? 우선 비트코인에 접근하기 이전에 역시 같은 데이터 쪼가리이지만 수억대로 호가하기도 하는 게임 아이템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해킹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처음 게임 아이템의 가치 생성은 그 성능과 희소성에 의해 결정될 겁니다. 압도적인 성능은 물론이고 그 아이템을 얻기 위한 과정이 수십 명의 인원과 수개월의 시간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면 그 가치는 단연 수천만 원까지 뛸 수 있겠죠. 실제로 리니지의 집행검이 등장 당시 3천만 원을 호가하며 집행검으로 불리게 된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최초의 암호화폐라는 프리미엄과 채굴할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다는 희소성에 의해 높은 가치를 유지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까지는 최근에 와서의 상황이고 우리는 좀 더 근본적인 시점이 궁금한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비트코인의 행적을 짚어보겠습니다. 2009년에 등장한 비트코인은 우리가 처음 비트코인을 접했을 때의 인식처럼 가치가 0에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앞에서 언급한 채굴에 들어가는 노동력, 전문성을 통해 5원도 안 될 정도로 아주 미미한 가치였고요. 한 개당 몇 원 정도의 가치는 누구든 쉽게 만들 수 있고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1년간 가격 변동이 없다시피 하다가 역사적인 사건들이 겹치게 되는데 바로 비트코인과 현물 간의 거래가 최초로 발생한 피자 거래 사건이죠. 당시 비트코인 만개로 피자 두 판을 대신 주문해주는 거래가 사용자 간에 일어났는데 이는 비트코인의 가능성을 시사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담으로 현재가 기준 비트코인 만개는 1300억이네요. 그리고 마침 이쯤부터 시작해서 마운트 곡스를 시작으로 비트코인 거래소가 줄줄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일반인들도 접근하기 용이해짐에 따라 가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무려 138배로. 그리고 이를 계기로 마약 거래 등이 포함된 암시장에서 화폐로 각광받고 이를 주목받게 되면서 또다시 4배가 상승. 암시장은 현금 거래를 꺼리다 보니 세제 등 대체할 수 있는 현물 거래가 더 인기 있었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어난 결과였죠. 그렇게 근 1년 새에 $0.06에서 $30까지 총 500배에 달하는 성장률을 보여주죠. 워낙 초기 투자 자본이 적었다 보니 이렇게 급격한 성장이 가능했고요.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쌓이고 난 이후에는 이런 성장을 다시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이후 해킹과 법적 장치 마련 등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다가 가치를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증가시킨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건 바로 키프로스 사태. 키프로스는 중동에 있는 인구 100만 명을 겨우 넘기는 아주 작은 섬나라인데요. 어느 날 금융위기를 맞게 되고 유럽연합은 구제금융을 지원해줄 테니 평균 20%에서 최대 40%에 달하는 세금을 거둘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니 은행에 돈을 맡겨둔 대부분의 국민들은 급하게 돈을 빼느라 난리가 났죠. 특히 키프로스의 은행은 세율이 적어서 해외에서도 자본은닝용으로 많이 애용했기에 주변국들도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맞게 됩니다. 이 와중에 유독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비트코인으로 재산을 빼돌려둔 사람들이었죠. 그렇게 조세 피난처의 역할이 눈에 띄면서 그 가치는 한동안 폭등하게 됐는데요. 갑작스런 거래량 증가에 전산이 마비되는 등 잡음이 있었지만 결국 미국과 중국이 비트코인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떨어졌던 가치는 다시 회복하게 되었고 결국 1년 동안 $13에서 $1147까지 약 88배 상승이라는 말도 안 되는 폭등을 보여줬죠. 특히 이때 중국 위안화의 거래량이 전체의 80%에 달했고 이에 달러와 금을 모으던 중국이 다음 사냥감이 비트코인이 아니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망의 2018년 일본의 비트코인 합법 승인에 이어 한국에서 입소문이 만든 가자 열풍으로 1년 동안 총 26배가 올라서 결국 비트코인 하나당 2135만원이라는 미친 가격대를 형성했죠.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처음 비트코인의 가치를 형성한 건 시간과 전문성으로 한 개 5원 정도의 아주 작은 가치만 형성했으나 일련의 사건들에 의해 은닉성이 부각되자 수백 배의 가치 증가가 이뤄지고 이후 투기성 투자가 겹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네,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가치가 어떤 원리로 생성됐는지 알아봤는데요. 좀 더 세부적인 사연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사건들만 추려봤습니다. 큰 맥락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었거든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